내 삶을 바꾸는 치유 명상 수업. 희망을 노래하는 수행자 재한의 이야기 명상집. 지금 여기. 행복은 본래 내 안에 있다. 없는 생활비를 아껴 돈을 모은다. 그렇게 1년간 모은 돈으로 통기타를 산다. 곧 중학생이 될 자신에게 적합한 선물이다. 뿌듯하다. 습관처럼 흥얼대던 콧노래에 반주를 깔아주면 얼마나 멋질까. 방바닥에 앉아 공짜로 얻은 교본을 펼친다. 기타의 목을 조심스럽게 잡는다. 한 줄 한 줄 짚으며 또 한 줄 한 줄 퉁기며 음을 찾아간다. 세상 심각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고 기타 줄을 만지며 몇 시간을 그러고 있다. 소형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기타를 붙잡고 있자니 제법 노래하는 사람 같다. 눈을 감고 노래의 후렴구를 음미한다. 손으로 기타의 몸체를 탁탁 치며 리듬을 탄다. 웃고 있구나. 옆방에 그가 마음 안으로 불쑥 들어와 말을 건넨다. 이제 익숙하다. 그랬나요? 입가엔 미소가 끊이질 않고 눈은 반달처럼 웃고 있어. 더욱 웃음이 난다. 기드, 해벌쯤. 만약 웃음이 난다. 즐겁니? 즐거워요. 기쁘니? 기뻐요. 행복하니? 행복하지 않니? 아니요, 좋아요. 그런데 행복이란 건 뭔가 큰 거 아닌가요? 거기까지는 즐겁고 기쁜 것과 행복의 차이가 뭔데?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큰 거예요. 행복은 즐겁고 기쁜 상태. 지금 네 마음과 같은 상태를 행복이라고 한단다. 그렇게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닌데 누가 그러지? 지금 이 순간 너는 누가 뭐라 해도 즐겁고 기쁘다. 그렇지? 네. 그럼 이 순간 기타를 갖게 된 그 마음의 설렘은 네 것이야. 기타를 보고 만지고 느끼는 감촉도 네 것이야. 노래하는 그 목소리도 충만한 마음도 다 내 것이야. 고스란히 다 네 것이다. 누리렴. 즐거움을? 이 순간의 즐거움을. 이 순간을 사는 기쁨을 말이다. 라디오에서 빠른 비트의 노래가 흘러나온다. 자신도 모르게 몸이 리듬을 탄다. 노래를 따라 불러본다. 즐겁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이란다. 계속 기타를 치고 노래만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그럼 평생 행복할 텐데.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라는 감정. 그 감정만 느껴라. 지금만이 현실이고 사실이니까. 그래요. 기타만 있으면 이렇게 좋으니까. 노래할 때는 이렇게 즐거우니까. 조건을 다는구나. 지금 네가 행복한 건 기타 때문도 노래 때문도 아니야. 아니라뇨. 네가 그저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요. 그게 기타랑 노래 때문이라고. 기타가 사라지고 노래가 사라지면? 흥이 깨진다. 상상하기 싫다. 마음이 무겁다. 어쩐지 불안해진다. 입가에 웃음이 사라졌구나. 방금 널 웃게 한 순간이 지나고 이제 이 순간 너는 불안해하고 있어. 지금 이 순간 너는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같은 말이에요? 다르단다. 행복도 불안도 감정일 뿐이야. 너는 조금 전까지 행복한 감정을 느꼈어. 그리고 지금은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지. 감정이란 그저 지금처럼 올라오고 지나가는 거야. 변화하는 것이다. 그럼 행복한 순간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행복에 대한 상을 짓고 있구나. 모든 것은 그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거란다. 지금 행복하면 행복한 거야. 지금 불행하면 불행한 거고. 오르락내리락 그게 뭐예요? 감정을 알아차리되 흔들리지 않으면 돼. 그럼 아까 느낀 네 행복감도 언제든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반면 불안감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지. 도무지 그게 알아차림이라는 거다. 알려줘요. 기타를 치며 기뻤던 그때,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행복한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느끼기만 하면 돼. 지금 이 순간의 감정만? 그래. 기타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감정이 그렇게 느끼는구나 라고 이해하렴. 그게 알아차림이야. 순간의 느낌을 매번 어떻게 알아차려요? 지금 이 순간을 느낀다는 건 지금 여기를 산다는 것이다. 늘 지금 여기에 머무르기 위해선 반드시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려야 해. 그럴 수 있다면 행복의 느낌은 더 생생해지고 더 오래, 더 자주 널 찾아올 거야. 더 오래, 더 자주 행복하고 싶어요. 기타 없이도 노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 더 오래, 더 자주. 그러기 위해선 깨어 있어야 해. 난 지금 깨어 있는데? 깨어 있으면 항상 매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을 말한단다. 잠을 잘 때는 의식이 없어서 누가 얼굴에 낙서를 해도 모르지 않니? 그것처럼 평소에도 네가 말했듯 깨어 있는 순간에 진정 깨어 있으면 항상 매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어. 깨어 있음이란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란다. 어려워요. 간단한 방법이 있지. 어떤? 지금도 너는 하고 있어. 숨 쉬고 있잖니. 그렇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숨을 쉰다. 그 숨을 인식하는 거야. 네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걸. 숨은 그냥 쉬는 건데? 그래, 그냥 쉬지. 그래서 모르지. 이제 그걸 인식해보렴. 가장 쉬운 알아차림의 방법은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란다. 얼마 전에 알려준 숨쉬기 기억나니? 네,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고. 자, 그럼 제대로 해볼까? 자, 그럼 제대로 해볼까? 네. 기타를 옆에 내려놓고 편안하게 앉아보렴. 방바닥에 앉아도 되고 의자에 앉아도 된다. 방바닥에 앉고 싶으면 양반 다리를 하고 앉는 게 좋아. 허리만 살짝 세우고 시선은 1.5m 앞을 바라보렴. 눈은 한 곳을 지그시 바라보는 거야. 두 손바닥은 위로 향하게 하고 무릎 위에 올려놔봐. 배꼽 근처에 모아도 좋고 눈을 감아도 되고 감지 않아도 된다. 방바닥에 다선하고 앉아 무릎 위에 양손을 올려놓는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다. 자, 이제 입을 닫고 코르만 숨을 깊게 천천히 들이마셔봐. 숨을 들이마실 때는 가슴이 아니라 아랫배가 살짝 나오도록 해야 해. 숨이 다 차오르면 천천히 입으로 조금씩 내쉬렴. 입을 크게 벌리지 말고 작게 휘파람을 불듯 천천히. 자, 다시 한번 반복해보자. 코로 깊게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봐. 이때 혀는 입천장에 자연스럽게 닿게 하렴.
힘은 주지 말고 살짝. 혀를 입안 바닥에 떨어뜨리면 숨이 빨리 나가고 빨리 들어오게 되거든. 혀의 위치가 중요해. 자, 다시 반복해보렴. 아, 어지러워요. 평소의 숨쉬기와 달라 여전히 어색하다. 이게 행복이나 감정, 순간을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이번엔 호흡할 때 알아차림을 해보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코 속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걸 느껴봐. 다음엔 다시 내쉬기 직전 그 찰나의 순간, 호흡이 전환되는 그 순간도 느껴보렴. 그리고 내쉬면서 그 내쉼을 느껴봐. 코 속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걸 느낀다. 내쉬기 직전 숨이 잠시 멈추는 걸 느낀다. 자, 들이마시면서 속으로 들이마시고 라고 말하고 내쉬면서 속으로 내쉬고 라고 말해봐. 들이마시며 속으로 들이마시고 라 말한다. 내쉬면서 내쉬고 라 말한다.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다. 한 호흡이 들어가고 나갈 때 총 3번의 변화가 있어. 그 변화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첫 번째는 숨을 들이쉴 때 들어감을 알아차리고, 숨이 다 들어갔을 때 잠시 멈추고, 숨이 회전하는 1초 사이를 알아차리고, 숨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알아차린다. 들숨, 회전숨, 날숨. 이렇게 세 번의 변화를 인지하는 거지. 반복해서 연습할수록 어떠한 순간에도 깨어있고 알아차릴 수 있단다. 어색하지만 아까보다 숨이 편해요. 뭔가 마음도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 할수록 알게 돼. 나에게 집중하고 호흡을 알아차릴수록 감정의 변화도 생각의 변화도 감지하게 된다. 그럼 방금 전에 그 행복감의 시간도 더 길어질 거야. 지금 여기를 산다는 건 그런 거란다. 지금 여기를 산다는 것? 기타가 없어도 노래가 없어도 너는 행복할 수 있어. 그건 행복이라는 감정이었습니까? 감정은 어떤 계기로든 다시 올라올 수 있고, 지금 여기도 수없이 연속되는 거니까 말이야. 그래도 전 노래가 좋고 기타가 좋아요. 좋은 걸 찾았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본래 네 안에 있던 행복이란 감정이 더 자주 올라오겠구나. 축하한다. 행복이라는 감정. 그래, 그게 중요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머무는 것. 그때의 기분이나 감정은 그저 감정이라는 것. 행복은 본디 네 안에 이미 있던 것이지, 무언가로 인해 탄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 말이다. 내 안에 원래 있던 행복, 그리고 감정은 감정일 뿐. 그 말을 곱씹으며 눈을 뜬다. 바닥에 놓여있는 기타를 본다. 무릎 위에 놓여있는 자신의 빈 손바닥을 본다. 기타와 손바닥을 번갈아가며 본다. 기타를 잡고 싶은 마음을 잠시 늦추어 본다. 좋아하는 것을 쥐고 있지 않아도 행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눈을 감는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코 속으로 바람이 들어온다. 내쉬기 직전 숨을 잠시 멈춘다.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쉰다. 바람이 스르르 빠져나간다. 귀전에 말하다. 깨어있음이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매 순간 온전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이 되면 나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내 자신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다스리기 힘든 에고를 떨쳐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호흡입니다. 호흡은 당신의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휴식을 줍니다. 쉼을 줍니다. 가장 편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호흡하는 그 순간에만 머무르세요.
호흡에 온 마음을 집중합니다. 어느새 당신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호흡에 온 마음을 집중합니다. 어느새 당신은 지금 여기를 살고 있습니다. 귀전 학원.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확실한 건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뿐. 내가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다는 것뿐. 또 확실한 건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뿐. 지금 내가 여기에 머물고 있다는 것뿐. 나는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전부다. 지금 이 순간만이 전부다. 지금이 전부다. 끝. 아이고, 험난했어 오늘. 정말 기뻤던 그때. 아, 지금 이 순간. 네? 저기요. 갑자기 연기를 하시고. 이 목소리 아니잖아요. 선생님. 자, 다시 갈게요. 네.